네,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가운데 국회에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을 둘러싼 배후 세력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일주일 전 전병헌 정무수석의 이름이 등장했던 겁니다. 신아람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. 게임농단 논란은 지난달 중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. 규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? 게임판의 농단은 심각합니다.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의 지인들, 그다음에 그들의 그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주는 댓글 부대, 이렇게 네 박자라고 생각합니다. 여명숙 위원장은 전 수석이 의원 시절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모바일 게임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을 규제하는 제도 도입을 앞장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2주 뒤여 위원장은 전병헌 수석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고, 전 수석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을 비판했습니다. 4개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. 게임판을 농단하는. 네. 4개 세력이 어디, 누구누굽니까? 전병헌 전 의원님,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.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